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모세가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순종이 살 길이다. 오늘 말씀에서 1절, 2절, 5절, 6절, 9절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율법이 지켜져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순종할 때에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세상 중에서 도덕적인 영적인 빼어난 민족이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순종하여 풍성한 삶을 사는가 하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하여서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볼 때에 6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모신 민족이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신이 있는 그 신을 모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의로운 율법을 소유한 나라다.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의로운 그런 말씀은 없다. 모두를 공평하게 약한 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법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될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누구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되는 말씀이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칸트는 종교와 도덕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도덕은 사람을 의식하여 행하는 수준이지만 종교는 모든 의무를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다라고 칸트는 구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였는데 온전함과 정직함과 인내함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이건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거기에 가감을 하지 말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4절 말씀에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긴 세월의 인내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그만둘 일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지속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의 보상은 무엇인가? 3절과 4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멸망이라는 단어와 생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다. 그 생명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지킬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9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으로 귀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해서 지혜를 공급하고 지식을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들을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할 때에 그 1차적인 의미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마음에 잊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부모들에게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보기에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아니라 부모의 직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거쳐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근실하게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나가야 될 일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인 장소에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쳐지고 작은 단위에서 이 말씀이 지속해서 윗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증거가 되고 그 다음 세대로 가르쳐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이 백성이 바로 다른 민족과는 크게 구별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풍성한 삶이 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서 빼어난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 나가야 될 의무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이렇게 빼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말하였지만 그들이 불순종의 길로 갔을 때에 유리하는 백성,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고 세계 사상 유례가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치 정권에서 집단 학살을 당하는 유리하는 민족이 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불쌍한 민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독특한 민족이고 빼어난 민족이어서 이 나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양면의 칼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거는 정말 복덩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걸어갔던 길 역사서를 보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수탈 약탈을 당하고 결국은 그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는 그런 민족 이렇게 되는 것이 양면의 칼날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에서부터 떠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반쪽 지킴이 아니고 반마음 지킴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대로 명령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겠고 둘째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떠나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고 빼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들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